제11호 태풍 신남루가 9월 초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민, 관이 협력해 피해를 수습하고 있는 와중에 또 불길한 기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14호 태풍 남마돌의 이동 경로가 한반도 쪽에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일본 큐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됐던 제14호 태풍 남마돌의 예상 경로가 한반도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4호 태풍 남마돌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나하 국제공항에서 동남동쪽으로 약 1,020k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일본 오키나와 방향을 향해 서북 서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의 중심 기압은 97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약 130km 70노트에 이 카테고리 1등급의 강한 열대폭풍 STS로 발달하였으며, 크기도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에 올라선 것으로 보입니다. 14호 태풍 남마돌은 열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해수면 온도 29에서 30도의 따뜻한 바다를 지나면서 17일에는 중심기압 95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시속 155km까지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열차를 탈선시킬 정도의 바람세기입니다. 일단 태풍 주변의 여건을 보면 태풍의 조직화가 상당히 탄탄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주변의 낮은 연직 시야와 상층의 원활한 발산 환경, 그리고 일본 남쪽 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와 수심 50m에 이르는 이 깊이까지의 고수원 난류대의 형성으로 태풍 발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14호 태풍 남마돌의 세기는 매우 강이었던 신남로에 비해 약하지만 기차를 탈선시킬 정도의 위력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노아가 제공하는 HARF 사이트의 예측 모델들을 살펴보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9월 16일에도 대부분 일본을 관통하거나 스쳐 지나가는 태풍의 진로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기상청 GFS 예측을 보면 14호 태풍 남마돌이 9월 19일 오후 4시 중심 기압 952헥토파스칼로 한국 남해안, 특히 부산을 강타하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 역시 9월 19일 한국 남해안을 강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독일 기상청 역시 9월 19일에 한국 남해안을 강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는 24호 태풍 남마돌이 SS, HS 등급 기준으로 최대 4등급 이상의 매우 강한 태풍, 중심 최대 풍속 시속 220km 이상 수준으로 발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강풍 반경도 최대 약 450km에 이르는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